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준석에 대한 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상 나왔어요. 말하자면 전부 다 불송치하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성상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실체. 그 다음에는 알선수재죄. 왜냐면 뭐이 성상납만 받은 게 아니라 또 뇌물도 받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받고 돈도 받고. 자, 이러한 모든 문제, 이런 전부 다 불송치 결정이 됐고요. 그동안에 남아있던 증거인멸, 그다음에는 이제 무고죄, 이두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도 이 사실 확인서에 대한 이 법적 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불송치하는 걸로 돼 있고, 유일하게 죄를 인정한 것이 말하자면 무고죄예요. 무고죄를 경찰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상납받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왜 거짓말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명예훼손이라고 가세인을 고발했느냐 이거거든요. 가세인 고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거짓말로 거짓말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의 입장문이 방금 전에 나왔고요. 이러한 이준석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서 또이 전역 의원의 촌철살인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예, 박영환 KBS 기자, 뭐, 여러분들 뭐, 박영환 기자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과거에 9시 이 메인 뉴스에 앵커로 굉장히 그 해외 LA에서 특파원하고 이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KBS 언론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이 민원, 이 전원, 민원연이죠. 민원연의 이 희생이 돼가지고 지금 뉴스 를 직접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박영환 기자가 이현 민원연 어이 민원연이 장악하고 있는 이 KBS 이 방송 운영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성명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명문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찌감치 방송을 해 드린 바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난 6월 이후에 해수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느냐? 감사원 쭉 해보니까 이거는 월북무리가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벌써 13일이니까 한 내일쯤이면, 내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이제 중간 발표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 감사원의 움직임, 그리고 이 국민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과 관계없이 완전히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이다, 그러면서 감자캐는 그런 한가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일상과 관련된 SNS 활동에 대해서 이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가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이제 결국 구속을 앞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채널 A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두산건설 임원이 최근에 이제 그이 불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냐? 두산건설 얼마를 내라, 이거는 성남시에서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용도 변경의 대가를 줬다, 그러니까 순수한 광고비나 후원비가 아니에요. 대가성. 대가성은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이게 뭡니까? 뇌물죄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모킹 건이 결국 두산건설의 임원의 입을 통해서 검찰에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상세한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경찰이 그동안에 쭉 수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경찰에서 내는 겁니다. 1단계는 뭐냐? 이 성상납과 관련된 거, 이 공소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왜냐면 2013년도 7월하고 8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이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도 이제 끝났어요. 예, 시효가 7년, 이 공소시효 때문에 둘다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 현재로서는 관련 혐의 내용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이제 기소위원으로 송치가 지금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이 알선수재 내용,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곧 알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선수재 혐의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성상납 부분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만 밝혔어요, 경찰이. 이 얘기는 뭡니까?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고, 왜냐면
혐의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 공소시효 때문에 이거가 불송치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못하죠. 그런데 경찰에서 이건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는 못해. 이 송치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 이준석의 성상납, 알선수재 혐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와 관계가 없는 두 가지 증거인멸. 왜냐하면 증거인멸은 이제 지난 1월 달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에 가가지고 성상납 없었어. 이렇게 각서 하나 받는 대가로 7억을 투자한다. 이런 각서를 써준 게 이제 그 뭡니까? 증거인멸 혐의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인멸 혐의의 경우에는 이 사실 확인서, 성상납 하지 않았다. 이 사실 확인서의 법적 능력 인정하기가 그동안의 이 판례를 보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요, 일단 불송치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송치 결정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이게 경찰이 불송치 의견이 맞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충분히 기소 의견으로 갈수 있는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말이죠. 이 경찰 수사는 끝난 게 아니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이것도 밝혀질 대목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불송치 결정을 한 증거인멸 혐의도 검찰에서 수사를 강도 높게 하면 이게 증거인멸이 맞다. 예, 모해 위증 교사죄에 해당된다. 이런 이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지금 이제 결론을 낸 것은 바로 뭐냐? 무고죄는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고죄가 맞다라는 얘기는 이준석이 더 성상납 받은 건 맞아. 이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거 성상납도 없었고 성상납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인멸도 없었고 증거인멸이 없었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무죄다. 그래서 윤리징계도 잘못됐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왔는데 이게 다 한순간에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부로 다 깨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방금 전에 말이죠. 페북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또 사자 성언을 냈어요. 지난번에 윤리징계 했을 때는 뭘 내놨습니까? 윤리징계가 내놓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딱 내놓은 말이 물령망동 정중여산. 이수신 장군이 썼던 말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거는 윤리 결정이 잘못됐다. 이거 수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무도 탈장하지 말라. 각자의 위치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좀 한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투쟁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지난 7일 날 밤에 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걸 보면 이준석이가 이게 사자성어 쓰는 데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아주 심심치 않게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뭘 썼느냐? 3인, 세 사람. 3인 성어다. 이런 말을 썼어요. 3인 성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 3명이 모으면 호랑이도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 3명이 뭐이 만드는 호랑이 이 만든다 이런 얘기니까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가짜 얘기,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계속 얘기해버리면 이 거짓말도 참말로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얘기한 거 이거 거짓말이고 언론에서 얘기한 거 이거 다 거짓말인데 하도 거짓말을 몇 달씩 계속해야 되니까 내가 마치 성상납을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인 성호식의 경찰의 결론.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원에 가서 철저하게 따지겠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준석의 이러한 입장문을 보면요. 짤막하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이준석과 이학관 빼놓고는 다 의문을 가졌죠. 의문할 여지 없이 성상납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게 여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이 되었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준석의 의견대로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왜? 그동안에 이 경찰 수사를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경찰에서 찾지 못한 거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이제 두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그렇고 말이죠. 성남숯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한 내용하고는 다르게 더 깊이 있는 보완 수사라고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지금 내가 이 네이버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뇌물 혐의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제3자 뇌물로 걸었지만은 검찰에서는 이거는 직접 뇌물 받은 거다. 그래서 뇌물죄로 지금 걸고 있어요. 예, 이런 것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대로 증거인멸 교사가 아예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보안 수사를 지켜봐야 돼. 그런데 이준석이는 경찰 조사가 최종적인 것처럼 지금 여론을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선 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어떻게 막상 내가 무고했다고 보느냐? 이거 경찰 잘못 결론을 내렸다. 이거를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도 일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서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3인 송원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증거인멸을 단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된다. 그리고 무고는 증거인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고가 되느냐. 이 논리도 법리적으로 검찰의 이제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교사를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확인서의 이 법률적 능력을 이 과거의 지금까지의 판례를 볼때 경찰에서는 이거를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검찰, 이 전문가들의 경찰보다 한 단계 위인 검찰의 법리 해석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의 이런 발언,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 하나는 이 기승전결의 논리를 보면 이준석이가 이제 방방 뜨면서 반발하는 걸 보면 상당히 세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거 보면 말도 세고 워딩도 굉장히 세요. 근데 여기서는 3인 성호식 결론, 요이 사자성어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앞에 이 기승전결할 때 기승전까지의 이 논리의 흐름과 이 워딩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튀는 언어가 없어. 좀이 소프트한 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강하게 반발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경찰의 조사 결과를 속으로는 야,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포기한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여론 관리를 위해서 끝까지,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30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사이 30까지 가는 사이에 2024년 총선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공천까지 받으려면 끝까지 법률 투쟁을 통해서 나는 무죄야. 이거를 호소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지지 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가 1년 추가 징계할 때도 너들 도망가지 마, 당원들 탈당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삼심제도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4월 선거니까요.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날수 있다. 이러한 전제와 가정하에 법정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24년도에 만약에 공천 받아갖고, 아, 이거 이준석이 좀 우리가 심한 것 같아. 공천은 줘야지.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제 이재명과 똑같이 방탄조끼를 입고 산을 날리는 이런 작전을 지금 이준석이가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러한 이준석의 주장과 관련해가지고요, 이준석의 주장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현우 의원, 뭐 시정일관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세게 비판하는 사람이죠. 이준석의 이러한 입장문, 성인 3호식 이와 관련해서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한마디로 경찰 수사 앞에 팩트로 밝혀졌다. 예, 그러면서 유승민 이제 입장을 밝혀라. 예,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유승민의 경우에는요 성상납이 사실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유승민이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입장 밝혀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혀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또 인용을 해드리겠는데, 이준석이 성상납 받은 것이 경찰서에서 팩트로 밝혀졌다. 다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딱 보면 감이 오는 단순 사건이었으니까요. 이준석 성상납 문제 불거졌을 때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우주로 떠납니다.가 최선이었다. 그렇게 영원한 척 하더니 진짜 바보였어요. 세상 참 우습게 본 거죠. 세상 모르고 살았고요. 추락한 추한 이준석으로 세상은 기억할 겁니다. 이준석 전류판에는 구역질 나는 신물 나는 노회한 구태 정치였죠. 성낭 상납 수수는 이 질펀한 술자리의 1 플러스 1이었던 겁니다.
속칭 2차. 값비싼 양주를 부어라 마셔라 하는 180만 원 술자리에서는요, 정직하게 사랑을 구해야 할 나이에 여자의 성을 사는 것도 모자라서 성상남을 받았다는 거. 하루아침에 박근혜 기즈로 뜬 이준석의 자살골이었죠. 경찰은 이준석을 무고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고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징역까지 살수 있습니다. 타인을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사악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이준석의 정치적인 몸부림이었죠. 이준석은 오늘도 사자성어 문자까지 써가면서 3인 성호식이라고 진술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성상납 안 받았다 하네요. 하면서 그동안 성상납 받았다고 물으면 경찰에서 안 불렀다고 애매하게 답하더니 말입니다. 이제 유승민도 입장을 밝혀야죠. 이준석 성상납이 사실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새복에 왜 그렇게 이준석 성납에 반대했을까? 네, 매우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할 중요한 거리이겠죠. 이렇게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뭡니까? 전용욱 의원 이 페북에 올리는 글을 제대로 좀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이준석 관련해서 닷새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윤리위의 징계가 나왔을 때또한 얘기예요. 물명망동 정중여산. 이거와 관련해서 전용욱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유성호의 이준석이 감히 자신을 이수신 장군 쯤 반열로 세일즈를 하네요. 어제 SNS에 올린 물명망동 정중여산이라 그 뜻인즉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하라는 뜻이랍니다. 진즉 그렇게 했으면 유성호입도 험한 꼴안 봤을 텐데 말입니다. 원래 중2병인 줄 알았지만은 중증이고요. 이 정도면 불치병입니다. 대선에서 이긴 것도 다 자기가 잘해서라고 했지요. 딱 통계를 까보니 오히려 술집 앞 사나운 개처럼 지저대 손님 발길을 돌려놓고서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사실은 중2병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악질적인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유난히 말이 많고요. 그러면서 정 많고 선하고 반듯한 사람을 숙주로 삼아 미친 듯이 괴롭힙니다. 딱 이준석, 유성 오입입니다. 이런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받아주는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왜 젊은 친구 길을 꺾냐며 풍을 하고 헛소리를 했던 언론부터 위장 보수였다고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열등감도 굉장하죠.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문자 써가며 아주 어렵게 말한답니다. 뭔가 있어 보이려고요. 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명망동 정중여산이라 크크 굿바이 유성 오입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전용욱 의원의 이러한 입장문을 충분하게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듣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KBS 이 박영환 기자 이 성명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몇 언론에 이게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 모두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이 언론 노조가 KBS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KBS의 편파 방송을 끊어낼 방법이 없다. 유일하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기료에 포함돼서 내는 KBS 수신료 아니겠느냐? KBS가 이 전기 그런 게 한전에서 만약에 여기 분리징수를 수신료를 분리 하면 어떻게 될 건지 알기는 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공영방송이 말이죠. KBS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스피가 된 것을 한탄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방송법상으로 보면 이제 공정방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균형성인데 이게 바로 정의로운 방송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KBS 이 노조 민노총의 언론노조죠. 이 민원연이 장악한 KBS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이념과 세력에 부합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즉 당파적 편향적 보도를 정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내가 기자생활 쭉 해왔는데 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정의에 다가야 되는 것이지 사실보다 정의를 앞세우는 것은 선동이나 선동가들이 하는 것이고 이거는 선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으로는 이 박권상 씨 옛날에 이제 김대중 때 KBS 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박권상 씨가 퇴임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KBS 뉴스가 나갈 방향을 얘기했는데 이 나갈 방향은
기계적 중립주의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기계적 중립주의는 뭐냐? KBS는 어느 편이나 특정 당파에 봉사하려고 하지 말라. 뉴스 보도에 편파 왜곡, 과장,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기 의견을 뉴스로 포장하면 안 되고, 선전선동의 목적으로 세상사를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영환 기자의 경우에는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쭉 이런 기계적 중립주의를 나름대로 지켜왔고, 그리고 KBS 구성원들도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 민원연 측에서 KBS를 장악하면서 이러한 대원칙, 그리고 기계적 중립주의가 사라지게 되면서 편파 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악화가 되고 있다 이거죠. 방송 기능을 상실했다 이거죠. 그 상실하게 된이 결정적 계기는 뭐냐? 바로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 고대영 상장을 쫓아내면서 누가 사장이 됐느냐? 이 언론 노조가 심은 양승동 PD, 김의철 기자, 차례차례 KBS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과 같은 편파 방송으로 추락이 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 노조 전성 시대가 열리면서 핵심 보직들, 사장, 부사장, 감사,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보도국장, 취재 주관 라디오 센터장, 이런 핵심 보직이 전부 언론 노조 지도부하고 협회장 출신들이 전부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KBS 방송이 공영방송에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됐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 사측인 사장이 중심이 되는 사측하고 이 언론 노조가 사실상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노용 방송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노사가 한 몸이 된 괴물이 됐고, 이 노영 방송은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져가지고요, 완전히 편파 방송으로만 지금 일관된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러한 편파 방송의 꽃이 이 정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한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친문 검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서 문제가 됐던 검언유착 오보 사건. 이게 이제 채널A 사건, 바로 신성식 검사장과 KBS의 유착 사건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고발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형사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신성시기를 소환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했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태양광 비리 관련 이 사건, 시사기획창, 재방을 취소한 거. 이런 것들이 불공정 보도의 이제 핵심이 된다는 것이고요. 제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도 불공정 보도의 또 다른 본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진우와 최경영이가 그 일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라디오 센터는 견제 장치가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 민원연이 장악하면서 그것도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는 이제 노영 방송이 되는 바람에 시청률이 과거에는 한 16%였는데, 이제는 절반 밖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청률, 위탁 징수를 갖다가 한전이 만약에 거부하면 KBS는 졸립이 위태화치는데, 이런 거를 한번 신경 써 봤냐는 겁니다. 왜? 공영방송 KBS는 누가 추주냐? 국민 전체가 추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정파와 특정 정파와 이념에 몸을 실으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공론장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의견이 다른 세력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라. 정의로운 보도를 앞세워서 이 특정 진영의 스피커 노릇을 빨리 정산해라. 그리고 공적 자본이 들어간 KBS는 이들 진영 이익 극대화의 도구로만 쓰인다면 어찌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는데요. 이 방영환 KBS 기자의 이러한 성명문, 대말로 이거 뭐 민원연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요, 이 방영환 기자를 비롯해서 최근에 KBS 노조에서 아주 좋은 그의 내부의 비리, 민원연의 비리를 많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철저히 연구해서 지금 방송통신의 한상혁 위원장, 이거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절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왜안 나가느냐? 지금 이제 김의철 후임을 또 정권에 맡게. 그리고 MBC도 박성재 사장 왜안 나가느냐? 지금 한상혁이도 박성재 사장 후임 내년 1월에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또이 민원연의 체질에 맞는 인물을 갖다 앉히려고 지금 앉아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상혁도 말이죠. 이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과연 그 비리가 뭔지 필요한 이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 파렴치한 이 행태를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